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임영웅님의 리뷰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규 1집 I am Hero의 수록곡 중에서 저희가 한 3곡 정도를 리뷰를 했었는데, 그 정규 1집의 수록곡을 리뷰하는 게 아니고 신곡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작년 말쯤에 그 마마하고 멜론 뮤직 어워즈를 라이브 입중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웅시대 분들을 다시 한번 라이브를 통해서 그때 한 2700분 정도가 보셨어요. 저희 채널 라이브를 2700분 정도 보셨었는데, 그때 영웅시대 분들 굉장히 많이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또 인사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리뷰를 통해서 거의 한 1년 만이죠. 임영웅님의 신곡 그리고 임영웅님의 자작곡. 제가 예전 임영웅님 리뷰를 했을 때 임영웅님 앞으로 뭐 노래 워낙에 잘하는 거는 뭐 너무 정평이 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보이스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좀 추후에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모래 알갱이 그리고 이전에 런던버이라는 곡도 아마 임영웅님께서 작곡을 한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께서 이제 발표를 한 곡 중에서 본인의 자작곡이 이제 두 곡이 되는 지금 시점에 이르르게 되었는데요. 한번 모래 알갱이라는 곡을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던버이하고 그 폴라로이드 맞나요? 그 노래도 제가 들어봤었는데 런던버이가 굉장히 좀 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신다면은 모레 알갱이 리뷰를 하고 뭐 다음주나 다다음주쯤에 폴라로이드 런던보이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댓글로 그렇게 작성해주신다면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자작곡입니다. 6월 5일날 발매된 임영웅님의 새 싱글 앨범으로 임영웅님께서 발표한 두 번째 자작곡이기도 하고요. 서정적인 가사의 잔잔한 파도소리, 임영웅의 휘파람 소리가 담겨 포근한 힐링을 선사하는 곡으로 가사에는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영웅시대에게 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임영웅님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팬분들을 위해서 또 자작곡을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걸로 말미암아 보았을 때 또 작사 가사까지도 임영웅님께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임영웅님은 워낙에 소식통을 통해서 축구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스타TV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이스타TV 박종현 대표님하고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님하고 저희 가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만났던 작년에 올해죠 올해 2월에 만나는 뵌 적이 있었어요. 뭐 얘기도 나누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스타TV에서 임영웅님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때 서울 FC서울을 좋아하셔가지고 FC서울하고 대구FC 경기 상암에서 열린 경기에 이제 시축을 하셔가지고 이제 축구 채널이다 보니까 그쪽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영웅시대 분들의 매너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타 분들도 많이 칭찬을 해주셨고 그런 소식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가수로서의 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좀 본받을 게 많으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자작곡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뮤직비디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후련히 따라 걸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그대 바람이 불거든 걸어가요 그대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저희가 임영웅님을 저희 채널에서 그 멜론 뮤직 어워즈 때는 이제 몇 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상도 굉장히 여러 개를 받으셨고 그래가지고 그 콘텐츠 제외하고는 이제 따로 영상 콘텐츠는 제작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리뷰 마지막에 사랑의 진짜였죠. 근데 그 뒤에 제가 임영웅님의 곡을 우리들의 블루스하고 무지개 그리고 사랑의 진짜 이 세 곡은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았던 계기가 뭐였냐면요. 보이스예요, 보이스. 그러니까 음색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음악을 잘 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 편안한 음악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 정말 최적화된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근 몇 년간 봤던 보컬리스트 분들 중에서 편안한 느낌을 이만큼 주는 가수는 저도 좀 기억이 잘 나지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보컬적인 부분은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했던 리뷰에서 제가 너무 많이 칭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칭찬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임영웅님의 팬분들이 많이 보실 거니까 영웅시대 분들한테 제가 뭐 이빨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노래를 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를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그 가수가 나타내는 감성과 전달력과 그런 외부적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음학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이런 거는 음학은 아니잖아요. 음학이라고 하면은 음정을 찍고 박자를 지키고 어떻게 보면은 장르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음성을 좀 자유자재로 색깔도 변화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능력이라고 본다면 악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학이 아니고 악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이제 감성과 전달력과 가사 표현력과 뭐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 그 가수의 연기력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임영웅님은 굉장히 높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저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최상위 티어에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편안한 보이스와 그 감성을 한번 다시 느끼고 싶어가지고 임영웅님의 곡을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몇 번 플레이를 했던 게 그런 경우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노래 역시도 좀 그런 느낌이 다부지게 들었고요. 감성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촬영지는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인 것 같은데 뭐 확실하지 않으면 정정을 해주시고 그 예전에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서 찍었잖아요. 영국에서 찍었고 이번 뮤직비디오는 또 미국에서 찍고 뭐 미국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정정해주시고 어쨌든 해외 로케이션을 활용을 하면서 이 노래와 잘 어울리는 감성을 그렇다고 이 모래 알갱이라는 노래 가 미국 노래 같냐? 그렇진 않아요. 뭐 미국의 컨트리한 노래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노래죠.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성이, 우리나라의 서정적인 감성이 잘 도드라지게 드러난 곡이에요. 그런데 배경 자체는 미국으로 하면서 어쨌든 갭 차이가 크게 발생하진 않게끔 이 연출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영웅님께서 뭐 노래를 녹음실에서 부르는 장면도 있었는데 여행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시라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 이 패러글라이딩인가요? 그런 이제 재미난 래퍼츠도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뮤직비디오에 녹아낼 수 있다는 거는 임영웅님의 감성이 역시 이거는 음악에서의 감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이스의 감성 자체가 그런 감성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기적인 목소리를 가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 노래 잘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당연한 거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노래 자체를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고 저도 집중해서 이렇게 감상을 했던 게 너무 유려한 3분 51초 동안 부드럽고 유려한 흐름의 노래여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들의 블루스도 그렇고 사랑은 늘 도망가도 그렇고 그런 발라드 곡들 다 좋긴 한데 이 노래 좀 자주 들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는 조금 더 잘 맞지 않나. 제가 원래 좀 잔잔하고 이런 노래를 좀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원래 메탈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노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악기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기타 아르페지오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곡 후반부 정도 사비 부분에서는 일렉기타가 나오는데 일렉기타의 코드 반주라기보다는 일렉기타가 리프죠. 리프 짧은 라인을 이제 진행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별첨 소스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일렉기타의 색깔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밴드 세션으로도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곡이고요. 런던보이였나요? 그 노래가 좀 되게 다이나믹한 밴드 세션을 가지고 있고 밴드의 악기 연주도 임영웅님의 지금까지 곡들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곡으로 알고 있어요. 역시 이어서 좀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 조금 더 감성적이고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노래 감상해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모래알갱이를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기타 아르페지오 소리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렉기타의 리프 라인 리프를 친 거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작곡을 직접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멜로디는 무조건 탑라인은 무조건 임영웅님께서 작곡을 하셨을 겁니다. 멜로디 보컬 멜로디 왜냐면 자기가 불러야 되니까 보통 보컬이 작곡은 하지 못하더라도 보컬 멜로디는 자기가 쓴 사람이 많아요. 특히 밴드하는 사람 중에서는. 근데 본인의 이제 보이스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청자들한테 편안하게 들리고 내 감성이 올곧이 100% 다 전달될 수 있는 멜로디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굉장히 잘 쓰셨다. 본인의 제일 예쁜 목소리 톤이 나올 수 있는 그 음역대의 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편안하고 뭐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임영웅님께서 낼 수 있는 음역대 중에서 가장 듣기 좋고 가장 편안한 목소리가 이 모래알갱이의 이 톤이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악기적인 부분에서도 또 작곡에 관여를 하셨을 텐데 그런 뭐 기타 사운드뿐만 아니고 조금씩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너무 다이나믹한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진행 자체를 1절 2절 뭐 비슷하게 하면서 마지막 사비로 치닫는 부분에서 살짝 변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살짝 뭐 한두 개 정도 바꿔주고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면 곡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이 흐름이 올바른 흐름이 유지될 수 있게끔 이 노래를 끝마칠 수 있겠거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노래가 되게 완성도가 높습니다. 노래 자체가 잔잔하고 조용하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노래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완성도가 높은 노래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3분 한 50초 정도 되는 시간에 집중해서 노래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노래는 듣는 중간에 함부로 노래를 멈추기가 좀 힘든 노래일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 노래 지금까지 냈던 것 중에서도 좀 그런 노래의 스타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자작곡을 들어봤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이제 음악 활동적으로 제가 너무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로듀싱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리스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자작곡으로 채워진 그런 정규 앨범이든 이런 앨범도 정말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욕심이 있으실 거고 분명히 내실 것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작곡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그 두 곡 정도 더 리뷰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